자, 여러분들의 NW 패망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대 문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양성수 만나보죠. 자, 엄여섭 28살 문 장재호 31살입니다. 장재호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길 원했던 거지 네. 올라올 거라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과연 포커스 선수 나일전의 자신감이 지금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또 오크전 또 스페셜리스트 하면 또 문 장재호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종족이 강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 종족이 다른 종족을 상대할 때 다른 종족 강한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예전부터 한국의 나일을 잡아가려면 나일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한데 딱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포커스 입장에서 굉장히 스파링 파트너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재호의 어떤 빌드나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 선수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장재호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원 문의 홀업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맵에서 날카롭게 파고들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결국 장재호 선수는 역시나 그냥 초반에 들어눕는 뭐 쨘다라는 표현도 하고 들어눕는다는 표현도 그렇죠. 하고 봤을 때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뭐 아차 하나 뽑고 최종 태크까지 막 올리고 데모론터 가지고 계속 견제하고 뭐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위험하다 하는데 맞고 결국은 그 위험한 순간 넘어가면은 그렇게 사실 무리한 듯한 게 넘어만 가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맨날 내 스타를 예를 들지만 드론 두 마리 더 째는 게 이득이거든요. 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선수는 잘 안 하고. 그렇죠. 장재호 선수는 그걸 즐기고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테크 지향 플레이, 아슬아슬한 테크 지향 플레이가 최근에 포커스한테 좀 ETO에서 많이 주도권을 뺏기고. 네. 포커스의 찌르기에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자기의 사냥터를 뺏기고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나전이 나일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좋다는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클을 지향하다 보니까 중간에 힘이 없는 시점에 오크가 꼬라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기가 힘을 쥐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상대 걸 다 뺏어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오크저들도 예전처럼 그냥 무난하게 투보로 홀업해가지고 비마 타이밍에 이티어 건물 다 캔슬되는 것도 아니고 네. 원보로 홀업해가지고 자기도 이티어 건물 지키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오나전이 오크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아마존이에서 펼쳐집니다. 장재호 선수, 엄혜석 선수. 이제 로라이와 조지현 선수는 이제 승자 결승에 유미코 선수와 지금 내일 그렇죠. 경기를 하게 되고 한국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하고 한 명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구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임피 선수와 또 경기를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임피 대 이번 매치의 승자 중에 승리라는 선수가 로라이와 조지현과 유미코의 패자와 그렇죠. 다시 한번 맞붙어서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장재호 선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워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긴 네. 합니다만 엄혜성 선수 요즘 기세가 특히나 대나일전의 기세는 뭐 워낙에 좋고 별명이 요즘도 김치 탈곡기라는 한국 선수들에게 그냥 강하다. 사실 김치는 곡물이 아니라 탈곡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분도 많고 네. 알잖아요. 채소는 90% 이상의 수분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탈곡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잘 탈탈탈 털고 있는 중이고요. 네. 특히 엄혜섭 선수가 이제 그런 별명 붙은 게 한국의 조지현 선수 자체는 엄혜섭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최고 칭찬인 거예요, 사실은. 네. 조지현 선수도 네. 아 김치 탈곡기 너무 세다.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본인도 맨날 그러다 넘나 센 것 막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조지현 선수조차도 포커스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커스 선수가 장재호든 누구든 지금 나이트 엘프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황. 네. 근데 또 역으로 보면
포커스의 책은 나를 잡는 나를 잡아가는 패턴이라 이런 게 좀 노출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파해가 없을 순 없어요. 언젠간 네. 파해가 내 또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네, 조준 선수가 뭐 포커스뿐만 아니라 뭐 박준 선수까지 포함해서 국내 최정상 오크들한테 혹은 플라이까지 네. 이런 S급 오크 유저들한테 좀 어렵다. 최근에 나엘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조지현 선수가 딱 뚜껑 열었을 때는 승률이 괜찮아요. 네. 예, 조지현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조지현 선수는 승자 결승에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쭉쭉쭉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말 신기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패왕전설이 지금 밸런스가 너무 완벽하게 한중으로 네. 딱 반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예. 신기합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유미코 대 예, 로라이엇 경기에서 만약에 로라이엇 조지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더... 결승에 한국 선수 한 명이 이제 안착이 되는 예, 거고요. 안착이 되는 거고요. 최종 결승에. 자, 포커스 어메섭 선수는 유미코에게 3대 0으로 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마인드를 3대 0으로 잡고 우파쟁을 3대 1로 잡고 소인을 3대 1로 잡고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장재호 선수는 CLKK에게 3대 2. 그렇죠. 그리고 임피에게 3대 0. 네. 로라이어 조지에게 3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아마조니아로 갑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트리가 예, 푸샤인저 네. 보니까 비트는 되게 빠른 비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4비트? 제가 서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초반에 어떤 식으로 특히나 나엘 유저들 선수들 같은 경우 초반에 좀 머사냥을 깔끔하게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기분이 좀 좋아지고 틀어지고 그렇죠. 여기 좀 그, 있어요. 머사냥을 깔끔하게 하느냐 플러스 아이템. 네. 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포커스의 선택도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로라의 선수가 머사냥 깔끔하게 하고 빠르게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네. 실수 요행을 바라면서 달리기에도 좀 뭐하거든요. 포커스 선수도 맞사냥을 선택할지 지금 상점 올라간 타이밍이 그러면 이러면 또 맞사냥이 네, 빌드가 맞사냥 자체가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데브런터 아차게 뽑고 있고요. 네. 특히나 아마조니아에서는 초반에 양쪽을 뭐 하나로 잘 당겨서 빠르게 좀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쪽 지금 두 군데까지 보는 워 위치잖아요. 왼쪽이 아니라 네. 그런 경우에는 라시를 걸었을 때 세 마리한테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조주연은 이러면은 세 마리가 네, 안 네.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2렙까지 깔끔하게 보려고 일부러 오른쪽에 월에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뭐 굳이 선수들을 비교할 순 없지만 네.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비교하면 노라이어 선수는 어떻게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라실 사냥이나 이런 거가 각이 안 나오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좀 다른 선수들은 그냥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장재우 선수도 그렇고 리만 선수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진 않거든요. 되면 좋긴 한데 우리가 이게 뭐 해설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뭐 어떤 게임이든지 초싸움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초싸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냥 있어 보이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오크 입장에서는 이 2티어 건물이 한번 취소되느냐 취소 안 되느냐가 그 타이밍이 너무 아파서 아, 기다렸던 거 일부러 기다렸던 거예요. 이거 완전 자로 잰 거예요 지금. 이 초싸움이죠. 와. 와 아이템 어질리티 슬리퍼 프로텍션 링이 나와서 약간 우울했었는데 에. 기분 다시 좋아졌어요. 뭔가 가볍죠 아직. 근데 애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민초 배치 바라면서 하는 거거든요. 나왔어요. 저 플러스 2책이거든요 2렙까지 밟습니다. 그냥 이거 민초이 벌써 플러스 7인가요?
이미 쿠엘 이상을 끼고 있는 거예요. 허허. 사실 장재우 선수를 굳이 이제 포크 선수의 어떤 별명에 비유하자면 김치로 따지면 장재우 선수는 약간 근데 신적인 존재니까 워크에선 갓김치 아 신김치도 괜찮네요. 아 이런 거 본받아야겠다 형한테 좀. 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가니까 또 신김치가 되네요. 갓김치로 하려고 그랬는데 와 제가 갓김치 좋아하거든요. 네. 서로 2레벨은 일단은 찍었고 아이템은 어메타 선수가 노려준 데가 네. 또 제대로 좀 나와줬어요. 원하는 대로 아이템이. 자 찾고 있죠. 찾고 있죠. 찾고 있죠. 어? 와 설마. 아 인벤도 없네. 더스트가 쿨이에요. 더스트가 쿨입니다. 비벼주면서 아처 살리나요? 네. 장재우 선수에게 첫 번째 아처는? 근데 신발에 유머가 있어서 어, 또 워가 비비나 설마? 워 뒤로 갑자기 밑으로 빼갖고? 아... 자 일단은 마나가 없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아 데몬 아이템 정말 정말 진짜 회의감 들겠는데 사냥한 거를. 아 물론 오크도 뭐 풀탱링 나오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마스터 돌아오죠 돌아오죠. 왜냐면 심시티가 돼 있고 윈드가 안쪽에서 올라갔다면 깨면 그만이고요. 이거 쉽지 않아요. 터터 쏠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아 비마가 나왔을 때 티어 견제 혹은 몰래 사냥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묶여 있다. 이미 오크가 좋은 거죠. 이미 오크는 비스트 마스크가 나온 타이밍 그때 거, 티어 그렇죠. 건물 취소되는 거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과정을 잘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포커스가 텔포를 사왔어요. 그냥 타겠습니까 텔포를? 최대한 재미 보고 탈 텐데. 취소잖아요 윈드? 어 왼쪽을 미리 막는 거 보니까 텔포를 못해요. 일단 텔포도 미드 취소는 안 됐습니다. 네. 텔포 산 거 치고 좀 재미는 못 봤네요.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자 일단 고볼드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사실 심시티 안 해놨다가 저런 걸 당한 거거든요. 엔트리워드를 바라면서. 오. 직접 책. 재생 포션. 와 오크 사냥 코스 좋아요. 자 용병 캠프 지역 사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원보로 홀업하면은 칩튼이 나왔을 때 투그런트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을 바로 트라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몹이 5-5-5-3-3-5-2예요. 굉장히 높은 레벨인데. 자 이제 좀 시도. 자 누가 누굴 낚는 거죠 도대체? 투그런트. 칩튼이 위에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칩튼이 위에. 아이고. 스스 보존이 없죠? 보존 안 들고 온 것 같은데요. 버리네. 자살. 성공했는데 이거? 자살. 그런트 한 마리 죽고 경험치를 안 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일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저런 게. 비마가 사실 1렙짜리가 영웅이기 때문에 더 아파 보이지만 경험치를 안 준다면 비마는 170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타이밍이 오크가 센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이트가 어차피 할 게 없거든. 센트리워드 나왔고 자이언트 스트레스를 팔았나요? 이상적이진 않죠. 왜냐면 영웅의 어떤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종족전은 아니죠. 그래도 힘 영웅에게 그러니까 뭔가, 힘 아이템을 그러니까 뭔가 스탯이 그 맞으면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네. 아쉬운 건 분명히 있는데 이 게임이 RPG 게임이 아니라 RTS 게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집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무슨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와 포커스 아니라 할까봐. 포커스는 터틀락에서는 무조건 7점.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맵은 무조건 용캠이에요.
버서커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템피드고라 아이템 좋은 아이템 나왔습니다. 네. 오죽하면 조지원 선수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버서커가 필요 없는데 포커스 상대로는 버서커를 선점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버서커를. 버서커가 좋은 이유가 레이더에 비해서 화력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가 진영이 잘 잡힌 탈론에게 붙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버서커는 무조건 때릴 수 있으니까. 자 뱀피르고라 아이템 좋은 아이템도 나왔고 네. 버서커 2기 들고 있습니다. 코 선수 지금 센트리오드를 바탕으로 장재우 선수가 꿀맛을 딱 보려고 6시를 트라이 할 때 그때 한번 제대로 덮치 생각으로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트리오드 꽂아놨죠. 네, 장재우도 지금 서드 팅커 없이 6시 사냥했다가 그냥 허무하게 포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챕튼도 무난하게 지금 3레벨을 찍은 상황이고 네. 영웅 레벨을 우와 이거 뭐죠? 아... 이건 뭐죠? 개코네요. 냄새가 났나요? 센트리워드의 냄새가 글쎄 갓김치 냄새가 자기 자체가 네. 좀 진하잖아요. 네. 이야 감 좋습니다. 네.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타이트한 정도가 상대가 나를 보고 있다 네. 라고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맵팽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맵팽이 맞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맵팽 진짜 맵팽 유저도 있어요. 이런 경험치 나나? 아 여기 경험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나? S 매뉴얼 같은 거 나온 거 같아요. S 매뉴얼인가? 그러니까 어떤 롤 LOL도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프로그램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 당연히 더스트를 안 뿌리죠. 네. 진짜 맵팽 유저면. 네. 그렇죠. 아닌 것처럼. 네? 자, 일단은 3령은 갖춰졌고 위습까지 동원해서 아, 근데 오크의 병력이 만만치 않아서요. 아이고. 위습 한기 악기 어제 만화번 당하는데 네. 위습 한기 그냥. 아, 근데 이거 너무 병력 차이가 아, 이 오크가 58의 인구수 58인데 58 같지가 않아요. 막 양이 그냥 포털 탑니다. 맞는 판단 같아. 맞는 판단 같아. 어! 와 크리티컬 132. 어 무적? 아이고 잡으려고 쓴 거야. 잡으려고 사이클론 뜰까봐 왠지 느낌상 크리가 한번 떠갖고 잡을 것 같으니까 그냥 150원 한번 투자해본 것 같아요. 탈곡기 가동입니다. 네. 탈곡기 가동이에요. 거침 없습니다. 오크의 동선은 거침이 없어요. 짤순이라고 해야겠죠. 진짜로 엄마가 애엄마가 이제 애기한테 김치 먹이듯이 아이템 15초짜리 무적부전인가요? 무적부전 쿨이라서 당장은 못씁니다. 당장은 못쓰는데 근데 지금 워커 타겟팅이 너무 최악인데요. 데몬을 잡을 생각으로 그냥 치고 있는 건가요? 데몬을 데몬 인벤이 무적이 있었는데 예. 있어요 무적. 자 이거 데몬 보존 타이밍 안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힐스 있습니다. 힐스 타이밍 좋아요. 핑커는 네. 보존 이러면 지금 데몬이 보존이 안 되고 포탈 없는데 나의 레벨업. 아 나이를 포탈 없이 왔네요. 잘 싸우고 있어요. 네, 잘 싸우긴 하는데 이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전사하네요. 예. 대본 전사. 아 지지. 와. 진짜 어묘서. 이 아마조니아를 약간 지배한 느낌이에요. 게임을 그냥 맵 자기가 센 타이밍부터 상대방 근처 사냥터를 전부 선점하면서 네. 상대가 잠깐 숨 쉬려고 하면은 덤비고 마주치면 포탈 태우고. 엄청난데요? 네. 상대는 영웅의 레벨을 키울 수 있는 좀 과감한 사냥도 못해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걸 잔뜩 채워서 인구수를 폭발시킨 적도 없고 그냥 포탈 같은 거에 돈 쓰면서 무난하게 적고 반대로 포커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사냥해서 번 돈, 사냥해서 번 아이템 전부 병력으로 환산시켜서 그냥 물량과 영웅의 레벨로 제압을 해버립니다. 동선이 너무나 깔끔했고 네. 사냥 코스 그리고 싸우는 타이밍 네. 이런 게 어머 선수는 진짜 본인이 원하는
딱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영웅의 맞아요. 레벨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근데 또 이런 3판 2선이 아닌 5판 3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게임 이 양상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맵의 어떤 모양새가 최근에는 거의 다 흡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 이 맵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재호 입장에서는 지금 첫 경기를 너무 허무하게 진 게 남은 경기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매치는 테레나스 스탠드 펼쳐집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W의 패망전설 함께하고 계십니다.